사실 이게 네. LNG 가스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예.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 나는 게 벌써 언제입니까? 네. 작년 2월이잖아요. 예. 전쟁 나고 난리가 났는데 안 올렸어요. 안 올리죠. 왜냐하면 올리면 자기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그냥 네. 청와대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보니까 이거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그 네. 공기업이나 이런 사기업들의 저기가 완전히 에너지 체계 자체가 네. 크게 문제가 되니까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이제 전임자가 버리고 간 이제 쓰레기 더미, 똥바가지 이거를 이제 쓴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 이것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몰랐나 알면서 뭉개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나왔고요. 그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의 한마디 이래가지고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고통이 심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네.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우선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그런데 30조 추경에 정부 여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하. 5조 원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난방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또 뭐 저기 전해철 의원이죠. 네. 전해철 의원이 또 라디오 이런데 일제히 네. 뭐 이쪽 이런 거는 뭐 공습 경보 뭐 이런 네. 게 있나 봐요. 네. 일제히 라디오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난방비 폭탄. 겨울철 한방 속 난방비 폭탄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우, 진짜 윤석열 정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글자 다시 한번 뭐죠?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 그래픽 아까 만들어 놓은 보면 거기 안에 진짜 구구절절 오른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 이거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난방비 폭탄. 남의 집에 그렇게 돈 한 푼 안 내고 난방비 폭탄을 터뜨려갖고 자기가 사귀던 여성을 난방열사로 만든 분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아니 제가 사실 정말 이걸 보다 빵 터졌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난방열사 사건 기억나세요? 김부선 씨가 과거에 아파트 주민 아파트 그 자체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 집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그 아파트에 39가구가 난방비를 0원을 내더라 이거 비리가 있다 해갖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서로 고소 고발전 엮어서 그야말로 김부선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유난을 떠는 여자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김부선 씨의 주장대로 계속 그 여론이 돌아가서 결국 나중엔 수사를 해보니까 네. 실제로는 그 분여회 같은 좀 아파트 간부들한테 네. 난방비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김부선 씨가 이 아파트에 산재한 난방비 문제를 완전히 까발리는 계기가 되어서 실제로는 법까지 정비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래서 난방 열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난방 열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건 뭐 김부선 씨 개인 주장입니다만 네. 그 사람이 우리 집에만 오면 위에 러닝 셔츠에 예. 아래 트렁크 팬티만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길 좋아했다. 그래서 난방을 그 사람이 오면 팍팍 틀어줬다라고 예. 본인이 얘기를 한 점이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방금 아까 나왔던 기사 한번 보여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네. 페이스북에서 뭘 했냐면 네. 이 난방 열사로 네. 그 이 김부선 씨가 네.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네. 한의사이자 평화 어머니의 대표인 고은광순 씨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녀가 난방 투사로 싸울 때 네. 매일 새벽 1시간씩 그녀와 소통했고 네. 회장으로 당선될 때까지 도우면서 그녀에게 이재명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고 씨는 정동영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판에서 만난 그녀와 선거운동도 때려치고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인천으로 어디로 그 후 그녀의 옥수동 아파트로 들락거리기를 1년 넘게 했다. 옥수동 아파트에 들어오면 이 아파트는 왜 이리 썰렁하냐. 그래서 난방비 때문에 춥게 살던 그녀는 이재명 오는 날에는 난방 밸브를 열었다. 이렇게 페이스북 글에 썼고 이거는 제가 기사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것 때문에 김부선 씨가 싸운 거예요. 이게 난방 열사 사건이 2014년인데 네. 2014년에 이제 난방비가 요즘처럼 많이 올랐어요. 아, 올라가지고 예. 난방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네, 막 따졌는데 네. 네. 김부선 씨가 보다 보니까 부녀 회장하고 부녀의 멤버들 몇 명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올랐는데 영원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서로 하다가 김부선 씨가 또 성격이 불같잖아요. 또 폭행이 또 있었어요. 네, 맞아요. 폭행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맞고소를 해가지고 따져봤는데 이게 2007년이었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드나들었을 네, 때가. 네, 네, 네. 정확하게 김부선 씨가 2007년부터 전수조사한 거예요. 아. 2007년부터 전수조사해가지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누가 난방비 혜택을 받고 이런 거 아까 그래서 우리 박 에디터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난방 열사예요. 그러니까 난방비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과연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꺼리는 점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궁지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이 정치 이슈에서 민생 이슈로 급히 회전을 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타겟팅해야 되는데 그게 난방비란 말이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난방 열사랑 그 사건이 다시 조명이 될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좌고우면하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난방비를 치고 나갔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제히 대표가 글 올리고 뭐 네. 전해철 의원 이런 사람들 예. 다 올리고 나중에 뭐 철험에도 올리고 막 네. 그러겠죠. 난방비가 실제로는 오른 게 사실이고요. 네. 이 난방비가 오르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지난 그 독일 같은 데는 뭐 한 10월 정도 되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난방비가 너무 오른다. 심지어는 그 식사용 그 가스를 쓰는데도 너무 조리용 가스도 너무 많이 올랐다 해갖고 아우성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큰 글로벌 흐름을 멈출 수가 그러니까 그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부터 해서 고용까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상폭 큰 거는 맞습니다만 이거 잘 아 이게 큰 파도가 몰려올 때는 우리가 몸이 안 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에 떠내려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근데 예. 아침에 잘 내놨어요. 오늘 아침 네. 속보로 대통령실에서 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맞습니다. 뭐 170만 가구 그동안 나갔던 에너지 바우처 15만 2천 원을 30만 4천 원으로 네. 올린다고 근데 이게 합니다. 취약계층이면 30만 4천 원으로도 사실은 좀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파트가 이렇게 열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나마 아파트가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편이고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혹은 또 전원주택 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가스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효율이 또, 떨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도시가스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LNG 가스를 통으로 사서 쓰시는 분들 네. 여기는 정말 가스비 그 부담이 크실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도 그 무슨 아파트에 옥수동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런닝에다가 이 팬티만 입고 계시지 마시고 집에서도 추리닝이나 뭐 이런 가벼운 패딩 같은 거 얇은 패딩 같은 거 입으시면서 네. 이렇게 좀 현명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논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팩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만 하지 네. 이게 왜 그랬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스 요금 올린 게 도시가스 요금 올린 게 작년 4월, 5월, 7월, 10월 네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나고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네네. 딱 대통령 선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올렸어요, 한 번.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4월에 한 번 올리고 네. 그다음에 5월에 올리고 7월에 올리고 10월에 올리고 이거는요. 이 왜냐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해야 되는 가스 요금 미납 안 준 게 10조 원이라고.
10조 원이 밀려 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20년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그리고 열 그러니까 연료금 연료금은 2020년 딱 한 번 올리고요. 네. 안 올렸어요. 네, 네. 몇 년을.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선거만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건 안 올렸는데 이건 선거만 생각했지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0조 원의 그 해외에 지급해야 될 에너지 대금이 생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딱 떠맞고 나니까 이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올려라. 빚만 남겨두고 떠난 그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누가 혹시 윤석열 뭐 정부 지지자거나 하더라도 야 정말 이렇게 비싼 거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네. 난방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누가 원천적으로 귀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네. 원천적으로는 푸틴이죠. 원천적으로는 푸틴이긴 한데 네. 푸틴 그다음에 전 정부 이렇게 말씀하셔도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